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3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나가도록 하는데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푸시기 전에 꼭 시간 50분 재놓고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3회 해가지고요. 1번부터 보겠는데, 1번 국토계획법령상 용어의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용어의 정의가 총 22개 규정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에서는 꼭 함재가 출제되니까 잘 정리하셔서 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이 일단 맞죠. 5번은 도시군계획사본 세 가지가 있다. 꼭 봐두시고, 1번은 왜 틀렸는가? 환경 기초 시설, 이거 전 문제에서도 달았죠? 환경 기초 시설하면 5개. 폐폐, 수수, 빗물, 이렇게. 환경 기초 시설은 5가지 있다.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수질 오염 방지설, 이 수가 뭘까요? 하수도죠. 그다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 그래서 1번 하천이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 기초 시설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 시설이죠. 그래서 1번 틀렸다. 하천은 방제시설. 방제시설은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풍설비, 방주설비 이런 것들이 쫙 떠올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간시설이란, 광장부터 공공공지까지가 공간시설인데요. 공공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는 공간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공공 문화 책설이다. 공공 문화 책설이다. 그다음에 3번 광역 도시계획은 시범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틀렸죠. 시범 도시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광역 계획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죠. 4번,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다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전부 하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를 지우시고 일부.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는데, 2번은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될 정책 방향. 그래, 어떤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기본계획은 1번, 3번, 4번, 5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요. 2번, 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는 말이죠. 지구단위계획 내용이죠. 그래,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에 요청됐다.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짠다. 지구단위 만들 때 필수로 포함할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인 도로면 도로, 이런 배치규모를 꼭 정해서 나가죠. 그래,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라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도 내용,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런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에다 포함할 내용이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짠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우리 도시의 어느 지역에 앞으로 도로가 더 필요하다.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다. 공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포괄적이고 계략적인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 방향을 집어들면 돼요.
그래,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군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책 방향의 내용으로서 그 도시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반시설이라는 사항. 그리고 이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이것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줄까요?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에 들어간다. 자, 세 가지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할 사항이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내용이고, 기반시설 하는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정책 방향 내용이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것이고, 3번.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이 떠올라야 되죠? 용, 용. 용, 기, 사, 지, 입. 용도 지역의 지정화 변경, 용도 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화 변경, 기반시설을 설치, 계량,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의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그래서 3번,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요. 1번은 여기에 들어가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건 도시개발사업이 이쪽이니까 도시군관리계 내용이 들어가요. 2번,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정, 이것은 용도지구지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 개발밀도지정, 개발밀도지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땡, 답이죠. 공동구 설치, 공동구가 여기 있죠. 기반시설에는 공동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반시설인 공동구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죠.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갑니다. 도시군 관리계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이 시도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집어넣어서 결정하다 한다. 그때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갈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하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를 포함하게 되죠. 반드시. 그래서 이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가로 지구단위를 결정한다.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위원회 심의, 공동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3번 맞다.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1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이 도시군관리를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책계획서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고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2번. 2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틀렸죠. 시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반하에 결정한 도시군관리계를 변경한다. 그때는 그걸 결정했던 국장님하고 꼭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4번은 마지막에 시장군수가 정한다. 이게 틀렸죠. 시장군수가 그 말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야 되죠.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기준 작성방법 하면 국장이 정한다 그랬죠.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 이 지용되면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하고 나서 그 결정고시한 토지경계가 여기다 라고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서 지용되면 왔는데, 이 지용되면은 도시군관리 위반권자인 국장, 시도사, 시장문수 이네들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 자, 5번 가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최대한도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 자, 용적률 최단도 달달달 해야 되죠? 기억, 생산 녹적은 얼마입니까? 생산 녹적은 100%야.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은, 일반 공업적은 350이죠. 350%야.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적은 3이니까 300 플러스 해야죠. 그 다음에 생산 관리적. 생산 관리적은 80% 해야죠. 자, 이 수치를 달달달. 6번 보겠습니다. 용도 주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5번은 쭉 입고 가다 보면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상하기 위해 필요한 주구로 지정한다. 그때 경관이란 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가 보이고 이거 합성화시키니까 경관주가 되죠. 경관주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 경관주고 시가지 경관주고 특화 경관주 이렇게. 그래서 그 5번 보면 시가지 방제주거는 할때 방제가 틀렸어. 방제. 방제를 바로 경관으로 바꿔야 돼요. 시가지 경관주거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남의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1번에 마지막 보면 할수 있다 이말 나와요. 할수 있다. 임의적인 거 아니고요. 이걸 지우시고 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죠. 하여야 한다.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적도 있지만 여기는 반드시 정해라고 의무를 하고 있죠. 지정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죠. 우리는 암기하자 그랬어요, 약자로. 정태 10년 녹에서 주 상, 공으로 변경되었다. 근데 그 면적이 바로 30만 정도 이상이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죠. 자, 그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지난 지역. 택지발주구역에서 택지발주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녹지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정도 이상인 지역은 지정해야 되고,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떠나야 되죠. 자, 그래서 일반 자연 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로 변경되는 지역 중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인 지역은 녹에서 주거지로 변경됐으니까 30만 이상인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미만이면 임의직이고요. 자, 나머지 다 맞고 8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가?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적은 2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1km 이내 지역, 4번 주거적 공업지로서 그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1번 국가산업단 일반 산업지로 지정돼 있다. 거기다 지정 못해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하면 산업단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 중 여기에다만 입주제 최소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래서 1번은 지정하지 못해요. 국가 일반은 안 되고, 그 지워버리고 그저 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아시고. 9번. 공동구 설명 틀린가? 1번이 틀렸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 중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에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가스가 지나는 칸. 그래서 폭발로가 있다. 진짜 가스가 지나는 가스가 하나고. 부패가스가 흐르고 있는 하수도관. 이두 가지를 공동구에 수용해 나갈 때에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1번 쓰레기 수송관을 지워버리고 그제다 가스관하고 하수관을 써야 되겠죠. 자, 10번 용도 중에서 행위자한 틀린 것. 답은 2번이죠. 왜 2번이 틀렸냐. 자,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따라 이렇게 농공단지가 지정됐다. 여러분이 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그때 중개 의뢰인인 토지 매수인이 이 땅 사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법을 보고 설명해 줘야 되냐? 그 법에 이 안에서 행위 제한을 다 규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바로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입니다. 그래서 2번의 끝에 보면 산업 집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걸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그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그래야 되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에 남은 다 맞으니까 통과. 11번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전에도 살펴봤죠. 전주에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인데 그 자들은 어느 용도지역에다가 그 난개발을 억제하고 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느냐. 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적이 있고요.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보존지잖아요. 도시는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죠. 이러한 용도적 중 여기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따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면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시가와 용도로 하죠. 그래서 시가와 용도에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2번 특광특특시장수는 녹관농자에만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없고 있고 그래야 되죠. 없고가 틀고 있고 없고를 치시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고 주상공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없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통과합시다. 자, 12번 개발 밀도가 여기다 틀린 것. 답은 4번인데 왜 틀렸냐. 4번 개발 밀도가 여기를 모 지역에 여러분 땅에다 지정한다 합시다. 이렇게 개발 밀도가 여기다 라고 관할 특광특특시장수와 지정권자 하잖아요. 이네리 개발 밀도가 유치하면 그 안에 편입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고요. 용적률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 적용하죠.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지값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바로 개발 밀도가 유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개발 밀도를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지정할 때는 절차상 이 지역의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어요. 주민 의견 듣지 않습니다. 바로 특광특특시장수 근무하는 청에 이네들을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방도시의 심의는 꼭 걸쳐서 지정하셔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4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말을 지불해야 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 날려버리고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반시설이 특광특특시장수에 의해서 예산 지자체 예산 가지고 쫙 설치해주죠.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 대학을 위한 초, 중, 고 뭐 이런 거 쫙 넣어주지 않아요. 폐기물 채소 및 이런 것들 이렇게 기반시설이 쫙 들어오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만 딱딱 건축하면 좋으니까 어때요?
이 기반 쓸 부담을 지정할 때는 지정 절차상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기반 쓸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설치가 되니까 땅값은 올라가죠. 그런데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서요, 건축물을 신축 중창하는 자에게, 연면적 200점을 초과하는 신축 중창 자에게, 야, 기반쓸 설치비용 내라 해서 지정한 것이 역시 기반쓸 부담금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반쓸 설치비용을 내야 하니까 지정 절차상 주민 의견 꼭 들으시고 지정권자는, 그리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는다. 4번 그래서 틀렸다. 13번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이 도시발구역 좀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 도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중 3명은 제외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3번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그러면 1번이죠. 국지조라고 하죠. 국지조는 제한자가 아니다. 나머지는 다 제한자죠. 이때 2번 한국수자원공사, 4번 한국관광사, 한국농어촌사, 이네들은 지정 제한을 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국가계획과 밀접방권을 가지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3번 지방사는요, 그 장이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제도는 특도한테 갖다 제안을 하면 됩니다. 자, 1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구역이다 틀린 그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인데요 대도시장,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인 이런 지정권자는 지정하려는 도시발구 면적이 얼마 이상 경우는 미리 국토교통부장을 꼭 협의해야 되냐, 이게 개정됐어요. 작년에 100만이었는데 바로 최근에 법을 뜻도 거쳐서 50만부터 협의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협의했다 체크,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협의를 하지 못하면 지정 못하겠죠. 50만. 15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 맞아요. 그런데 5번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상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다 작성해요. 그래, 실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하는 겁니다. 실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비도시겠다, 도시가 아닌 비도시겠다,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칭하면 이 땅은 국토상 도시가 되고 지구 단위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죠. 또 도시가 아니다 칭하더라도 바로 이 땅은 지구 단위계로 결정 고시성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맞는데 이 지구 단위계획은 누가 만드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짤 때에 지구 단위 만들어요. 실시계획에다 집어듭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16번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